9월 16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무리를 빚은 인천 학원 강사가 첫 재판에서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립니다. 인천 남동구가 지역 숙원 사업인 GTX 비노선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는 기본 컨셉을 확정해 오는 18일 국토교통부 공모에 참여하고 국토부는 이르면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인천 팔미도 등대가 국가지정문화재 제557호로 지정됐습니다. 팔미도 등대는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연합군 함대를 인천항으로 무사히 진입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에 472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우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158억 원을 투입해 필수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2억 원을 들여 방역 도우미 5명씩을 배치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자 경기 지역에서는 2주 만에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상인들이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27일까지 2주간 한정적으로 단계를 낮춰 또다시 영업 제한에 걸릴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과천시가 과천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정부가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며 철회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바다와 바람이 빚어내는 정교한 파도, 파도와 사람이 펼쳐내는 특별한 문화, 대한민국 서해의 가능성, 그곳에 태양을 닮은 해변의 열정을 더해 해양 레저 문화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해양 레저의 큰 물결이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작전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다. 내 돈 어디에 있는지, 다음 주엔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남는 건 정확히 얼만지 알고는 있어? 네 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써댈 만큼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 언니가 다 해봐서 그래. 내 돈의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보고 씀씀이 관리까지. 내 돈 관리의 끝판왕, 신한솔.